여러분들 행복해지고 싶으시죠? 그러려면 우리 몸속에 행복 호르몬이 나와야만 행복해지는데, 우리가 행복 호르몬 중에서 대표적인 호르몬이 바로 뭐냐? 엔돌핀입니다. 그렇죠? 엔돌핀은 언제 나오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엔돌핀을 많이 분비할 수 있고 엔돌핀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또 도움이 좀 되신다면 반드시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가, 네,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저는 환자들을 만나면서요,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해드려요. 우리가 조금 자꾸 웃어야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환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네,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오늘 웃음과 엔돌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사실은 이 엔돌핀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 속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 일단 우리의 면역 작용에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엔돌핀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면역력이 증가하기 때문에요. 네, 굉장히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엔돌핀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네, 몸에 대한 무슨 통증을 덜 느끼게 돼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근육통이 아프고 쑤시고 하는 분들은 엔돌핀이 좀 적게 나오는 분들은 통증을 더 많이 느끼고요. 엔돌핀이 좀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요, 이런 통증들이 훨씬 적기 때문에 몸이 좀더 가뿐하고 더 건강하게 사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엔돌핀은 예, 몸에서 나오는 건데 언제 나오느냐? 바로 가장 많이 나올 때가 즐겁고 재미있고 그리고 막 웃을 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막 웃으라는 얘기들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런데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순서가 일이 좋고 재밌고 행복해야지 웃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억지로 웃을 때또 엔돌핀이 나오면서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들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표정에 대해서, 웃음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여러분 계신데, 그 중에서 폴 에크만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폴 에크만. 이분은 웃음과 관련된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신체 작용과 관련해서 한번 연구를 하신 분이 있는데 되게 재미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이렇게 무표정한 상태에서 몸에서 나오는 그 센서 있잖아요. 그뭐 예를 들어서 뭐 뇌파라든가 맥박이라든가 뭐 혈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생리적 유형들을 측정합니다. 측정하는 도중에 갑자기 그 사람한테 지금부터 웃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반대로 지금부터 화난 표정을 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화가 안 나는데도 표정 환하게 지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시간이 한 1분 정도 지나니까 센서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바뀌냐? 정말 화난 사람처럼 모든 센서들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상하게도 표정을 바꾸니까 예, 그 사람이 그 표정이 바뀐 상태로 몸도 바뀐다는 것을 발견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웃음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됐는데요. 미소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 근데 그때 이제 또 어떤 연구가 있냐면 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표정을, 네, 표정을 고정시켜 놓는 가면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웃는 가면, 하나는 꽉 잔뜩 찡그린 가면. 이 가면을 만들어서 얼굴에다 딱 붙여서 그대로 고정을 시켜 놓고 표정을 그 상태에서 동영상을 보게 했어요. 예를 들면 기쁜 동영상을 보게 했고요. 행복한 동영상, 또 반대로 약간 혐오스러운 동영상을 보게 했어요. 그러면서 감정을 체크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표정을 밝게 행복한 표정을 웃는 표정을 짓고 있는 분들은 훨씬 더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됐고요. 반대로 표정을 찡그린 표정을 지었으면 행복감도 좀 적게 느꼈다라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꼈느냐? 이 표정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 몸을 조정한다라는 건데, 한마디로 웃음이 우리 몸속의 호르몬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억지로라도 웃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억지 웃음. 그래서 이제 웃음 치료라는 것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웃음 치료는 면역력을 올리는데 확실하게 증거가 이제 나와가지고요. 연구가 돼 있어서 암 환자들 치료할 때도 웃음 치료를 이제 접목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반론을 제기하세요. 어떤 반론을 제기하느냐? 억지로 웃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느냐? 왜 그러냐면 미소우울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고객들한테 감정 노동자들이 억지로 웃으면서 속으로는 우울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미소우울증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억지로 웃는 웃음 치료와
억지로 웃는 미소 우울증은 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느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실 겁니다. 요건 제가 다음 시간에 따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찍어서 올려드릴 거고요. 오늘은 정말 한마디로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 호르몬이 나와야 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 바로 엔돌핀. 엔돌핀을 분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웃음이다. 이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신나게 즐겁게 웃을 때 엔돌핀이 나오면서 우리의 면역력도 증가하고 우리의 통증도 줄어든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활짝 한번 웃어보시고요. 소리 내서 한번 웃어보세요. 그러면서 우리 몸속에서 엔돌핀이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억지 웃음 두 가지의 억지 웃음, 하나는 좋은 억지 웃음 치료죠. 하나는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미소 우울증의 억지 웃음.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또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웃으면서 엔돌핀 분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